오늘은 마태복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이 오셨지만 믿지 않았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그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능력을 행치 못하셨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어서 헤롯이 배척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빈들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마태복음 14장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아니라 빈들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 이르면 예수님을 엿보며 그분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전반부는 우리 성경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예루살렘에 지엄하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 정탐지를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더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지만 당시의 문헌에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이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림으로써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단장으로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셔야 될 방향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본문 말씀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서의 원문 말씀은 그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분이 취하셔야 될 방향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아니 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스스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꿔서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 대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같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유대를 제외한 이스라엘 땅을 제외한 그 근동 지방에서 특히 두로와 시돈 당시에 페니키아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난히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나쁜 말만 골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많은 그때의 정황을 이해시킬 만한 증거 자료들을 그의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그 기록의 하나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난히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나쁜 말들을 했다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가리켜 개라고 부르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인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하여 뭔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보냄을 받으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면 상식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고수하셔야죠. 그 방향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끌고 가셔야죠. 하지만 주님께서 방향을 트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로 말한다면 수로보니게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고 시로페니키아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보페니키아라고 하는 성읍도 있었습니다. 리보페니키아는 페니키아지만 북아프리카에 자리하고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시로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에 아주 고도의 문명화된 히랍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시로페니키아, 히랍화된 문명의 성읍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었고 거기 태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 딸이 귀신이 들려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주님의 반응이 아주 이례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것인데 이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이 주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반응은 예수님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셨다입니다. 침묵하셨답니다. 그렇게 주님이 침묵하시는 사이에 곁에 있던 제자들이 끼어듭니다. 저 여인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우리 뒤를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을 쉽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주님의 침묵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자는 두 개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라는 장벽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남자나 더구나 랍비에게는 결코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지금도 중동의 여인들은 낯선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그곳에는 아랍의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랍인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갈 경우 집에 들어가서 그 댁의 부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 말 것.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차를 나눌 때에라도 아무리 따뜻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댁의 부인에 대하여 그 외모를 가지고 절대 말하지 말 것. 그것을 간음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법은 죽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아무리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유대인인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미 통념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더하여 이방 여자가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약의 예언대로라면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모조리 멸해서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보여줘야 할 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을 하니 제자들은 그것이 사뭇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이 말을 힘실어 주시듯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다급한 소리로 다시 외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앞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했던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이 상식적인 말 앞에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간절함에서 비롯된 열심을 봅니다.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딸은 나음을 입었지요. 그런데 딸의 치유받는 그 장면은 본문의 마지막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의 이야기였지만 정작 기적은 이 본문의 중심에 있지가 않습니다. 절정은 27절입니다.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했던 대답.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이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불행한 여인의 마음과 신심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는 천둥소리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 딸이 치유를 받는 기적보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주님의 냉정한 침묵에 마주서며 그것을 견뎌냅니다. 주님의 침묵에 마주서며 견뎌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이방인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식, 그 당연한 사실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도 마주하여 견뎌냈습니다. 세 번째, 천둥소리처럼 마음을 찢어놓는 아픈 말, 아픈 딸과 자신과 동족을 개라고 부르는 모욕과 수치도 감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고 그가 여기 온 이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진짜 믿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결점을 찾으려고 왔던 저 종교인들에게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바깥에서 보였습니다. 형식과 교리와 경건의 모양에 들어찬 종교적 허위 속에서가 아니라 방향이 확 바뀐 그 너머에 참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침묵과 절망과 수치와 모욕을 복음서에서 이례적으로 잔인하다 싶은 예수님의 반응을 다르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녀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종교 밖에 있는 진짜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니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평안하다 안심하다 할 때 올 것인데,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권면은 믿음과 사랑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아주 좋은 소재의 군복을 입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전투에 나가듯, 주님 오시는 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입어야 될 옷이 믿음과 사랑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시대와 역사가 또는 우리의 주변과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해 여인은 예수님께 왔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을 고쳐 살려낼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라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이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내 새끼, 내 가족을 위해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 어머니들의 믿음에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신앙의 통찰력은 없었을지 몰라도, 정연한 설명으로 구원을 말할 만한 그런 좋은 지식은 없었을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나도 없어져버린 그 던져버린 사랑이 진짜 우리들을 감동시켰던 믿음이었고, 아, 예수 믿고 사는 건 저런 것이지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준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요. 우리가 뭘 먹고 나면 테이블 위에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 가루를 이 손난로 잘 모아가지고 테이블 바깥으로 쑥 밀어냅니다. 왜요? 바닥에 떨어져도 쓰레기조차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루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하죠.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개라고 말하는 수치와 멸시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처음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 다음엔, 그리고 제자들의 그 당연한 사실을 일러주는 말 다음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쩌면 여기 있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 조금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제일 먼저 용감해지는 것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생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에고, 나는 없다. 내가 무슨 중요야? 이를 살리고 봐야지. 이 일을 하고 봐야지. 이 삶을 지탱해 봐야지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은 믿음 중에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그 어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멸시당해야 하는 자리, 죽임당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정하여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한국 사람이 되어 태어나기를 먼저 계획했을 것이며, 누가 오늘 나의 직업과 이러한 명예를 얻게 되기를 먼저 계획하고 왔습니까? 아무도 예정되어 스스로 생각한 이 땅에 출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누군가는 자기를 기꺼이 던져서 그 삶으로 사랑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용감해지고 그 용감한 모습으로 그 용기로 또 누군가에게 감격을 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삶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자리,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개가 되어도 괜찮은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셔서 나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쩔 수 없이 물질과 경쟁과 지위와 불신과 비난과 무관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사랑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진짜 사랑과 믿음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물질을 생명으로, 경쟁을 협동으로, 배척하는 것을 포용으로, 나를 우리로, 불신을 믿음으로, 그 비난과 무관심을 사랑으로, 욕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살도록, 그게 변화된 삶이라고, 그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 내가 내 엄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것은 똑똑하고 잘난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라 투박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새벽기도이고 그 사랑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희생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가나안 여인이 들었던 주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믿음이 크다 하는 이런 말씀 자주 안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 큰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겨자치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믿음이 크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또한 놀랍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대가 원한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서는 대개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대가 원한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의 근본 자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 여인의 소원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는 길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는 길에 섬기며 사는 길에 생명으로 사는 길에 포용과 관용으로 사는 길에 누군가를 위해 용서하는 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대가 원한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인은 결국 집에 돌아가서 그 딸이 낳은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집에 가서 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매달렸던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은 사랑은 그 용감한 믿음은 자기를 더 깊은 세계로 던져버릴 수 있던 그 믿음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응답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남겨주었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교회의 사역들보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70년 넘게 어머니들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 믿음과 헌신이 앞으로도 화려한 수사로 채워진 장황한 설명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이 믿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그 어머니들로부터 배운 믿음으로 우리도 같은 어머니 아버지들 되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이 너를 피로 사신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고 그리해 주셨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